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 오늘은 목적지 없이 여행하는 거예요. 옛날은 그냥 가다 보면 물이 있으면 쉬었다 가고 뭐 바다가 보이면 바다에서 쉬었다 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이 느껴봤으면 좋겨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세계는 똑딱지 똑딱똑딱해 시커멓게는 똑딱똑딱. 근데 아빠 우리 어디 가요? 너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얘들아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얘들아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설수대 앞에 나타난 첫 번째 갈림길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과연 설수대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아 오른쪽. 아 알았어. 아 그래 또 알았어. 야 근데 요게 이런 GP 여행의 매력이에요. 애들은 되게 흥미롭겠다. 본인이 선택한 길로 가니까. 야 그쵸. 여기 다리 건너니까 이게 강화도야 강화도. 야 괜찮네요. 강화도로 가게 됐어요. 아니 가을 나들이 가기에 강화도 많은 데가 없어요. 좋지. 바닷가야 바다. 어? 바다인데 물이 없어요? 조금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좀 물이 찰 수도 있어. 바다야 빨리 돌아와. 빨리 더 빨리 보고 싶어. 시안이 오른쪽 왼쪽. 시안이 오른쪽 왼쪽. 다시 돌아온 선택의 순간 이번엔 시안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왼쪽. 이번엔 왼쪽입니다. 아니 오른쪽. 알았어. 오른쪽. 오른쪽. 시안이가 가자는 대로만 가고 있어. 갑자기 무서워졌어. 갑자기 무서운 길을 가고 있어. 아빠도 이 길은 처음인데. 근데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길이야. 아빠 계속 돌아요 왜? 가다 보면 괜찮아요. 너 언제 와봤니? 당연하지. 이 뭐야 이거 어떻게 돌릴까? 야 이거 봐봐 이거 길이 없는 길을 왔어. 아빠 돌려야 돼 지금. 괜찮아. 어째 사람 무서워. 사람 귀신 조심해. 야 시안아. 네. 어디로 가야 돼? 배트풀로 가봐요, 맥에. 배트풀로 가봐요, 맥에. 아니, 배트풀. 왜냐면 본인의 선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았잖아요. 오른쪽. 오른쪽? 네. 알았어, 그럼 벨트 매. 벨트가 아니고 팔을 끼는 거죠. 팔을 끼는 거 벨트야, 그거. 자, 오른쪽. 와, 뭔가 쎄한데, 지금? 오, 시안이가 가! 맞아. 시안이 말이 맞다! 시안아. 네. 길이 없어. 바다까지 오긴 왔는데 길이 없어. 멈추세요. 바다가 바로 앞인데. 어떡해. 잠깐만, 일단 뒤로 가서 여기서 내려서 바다 좀 구경하자. 알았지? 어디로? 이야. 거기를 가면 여기가 지금 바다야, 바다. 이런 게 사실 그 무작정 여행의 묘미잖아요. 그렇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245화. 너의 오늘은 하루 종일 맑음. 지금 너네 눈부시지? 네. 봐봐. 여기서. 뭐예요? 우산이 나올 거야, 우산. 우와. 신기해. 우와. 야, 저런 차고 있구나. 와, 로봇 같아. 맞아, 로봇 같아. 로봇 같아. 그늘이 확실히 만들어졌지? 네. 이 정도까지만 해놓자. 아빠 뭐 도와줄까요? 너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네. 네. 아빠가 주스 하나씩 줄게. 이런 데 와서는 주스 같은 거 하나 먹어야 돼. 네. 와. 봐봐,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건 코코아. 다 코코아야.
제대로 즐기는데? 어머, CF 찍어 지금. 어머나. 영화 양장면 같다. 야, 봐봐, 얘들 봐봐. 그냥 목적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도 이렇게 뷰가 이 정도야 지금. 이렇게 봐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바닷가 물 차잖아. 바다를 보면서 어?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빠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라디오라는 건데 주파수를 찾아야 돼요. 아, 아이들은 아직 저런 죽었어. 주파수 찾고 저런 거 모르죠. 소리야. 라디오에 대해서. 모르죠. 오래된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응? 나왔다, 또 나왔다. 나왔어, 얘들아. 아빠 혼자 빠졌어. 감정이 폭포가 좋아하나? 아빠 이거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 저도 좋아하는 노래죠. 심지어 너? 아빠 이거 컬러링으로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 노래.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진짜. 어떻게 이런 타이밍에 진짜. 나한테 튀겼잖아. 미안. 신경 튀기면 어떠냐? 분위기가 이거 와. 100만 불짜리 분위기잖아 지금. 노래방 이거. 그러니까 저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면 아빠들이 더 좋아요. 꽃미남이었잖아요. 응? 그렇죠. 저런 인물의 운동선수가 없었어요. 어이구야, 장동건 씨랑 그냥 어깨로 나란히 했어요. 애들하고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아빠는 지금 감성에 젖었는데 아이들은 왜 저러고 계신가 싶죠. 네, 그만해. 여기 있는 게 봐봐. 여기 있는 게, 여 안에 있는 게 포도밭이야. 포도밭. 이 포도가 유명해. 무작정 여행을 즐기던 설수대 눈에 띈 포도밭. 정말 탐스럽게 익었네요. 맛있겠다. 우와, 저거 포도다. 포도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앉아버렸어 그냥. 안 예쁜 거 있으면 떼어내고 이렇게 예쁘게 싸서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한 개 먹어봐도 돼요? 응, 이거 하나 줄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야. 맛있습니다. 옳지. 씨도 여기 씨를 씹어 먹어도 돼. 맛이 어때요? 맛있겠어. 아유.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선생님, 우리 저희 뭐 좀 도와드릴까요? 저 좀 갖다 줘야 되는데 누가 이거 나도 들 수 있는데. 그래,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보자. 세상을 하는 것도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거야? 저요. 그러면 시안이는 이거 시안이는 이거 왔다 이걸 하고 설아수아는 할머니하고 여기서 이거 도와주고 싶어. 예? 할머니 어디 갔다 놀아? 학원이 나가면은 우리 식당 있어. 거기다 갖다 주고 와. 노란색 간판이야. 네. 아유 착해. 야. 노래 선곡 좋아요. 할머니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어요 지금. 잘하는. 이렇게 담고 난 확인할게. 어우 진짜 얌까지게 잘한다. 시안이 잘 갔다 오고 있을까? 어우 저 무거운 거를 그래도 잘 들고 가네. 아 무거워. 조금밖에 안 했는데. 나 너무 힘들다. 다시 밀고 가야지. 아우. 먹어야지. 이 뭐예요? 요즘에는 이제 허수아비처럼 네. 저렇게.
새 모양으로. 아, 그래요? 네. 너 독수리야? 난 대박 시장이야. 너 날아봐. 진짜 하는 줄 아는 거야? 이거 진짜 날아가. 우와, 진짜 날아가. 타이밍에. 잘 난다. 너 신나서 나는 거야? 같이 도와줄래? 같이 도와줄래? 우와. 아니, 뭐, 이거 뭐 알아들어요? 힘이 없어? 어머. 갔다 올게, 심부름. 갔다 올게, 심부름. 우와, 진짜 웃긴다. 아니, 예능신인 전도 강림도 하시네. 아이고, 참, 동국 아빠가 밑에서 뭐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 타이밍 기가 막혔다. 아, 마음을 뺏겼어요, 지금. 지금 완전히. 너 갔다 올 때까지 있어? 누나는 원, 투, 쓰리. 나는 대박이야. 누나는 원, 투, 쓰리. 나는 대박이야. 날 부잡지 막내 아들. 아, 감탄이다. 라라라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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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푸드요. 푸드 갖고 왔어요. 왔어, 대박아. 네. 어머, 이뻐라. 시연아, 주스 네. 마셔.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유, 뿌듯하겠다. 아빠! 어, 시연아, 뛰지 마, 뛰지 마. 갔다 왔어요. 아유, 시연이 잘 갔다 왔어. 어, 노란색 간판, 어, 땀난 거 봐. 노란색 간판에 잘 갔다 왔어요? 사장님한테 줬어요.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아유, 잘했어. 심부름 잘했네. 오, 잘했어.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아빠, 갈게요. 어, 이거 뭐야? 야, 여기 명소인가 봐. 와, 이거 장관이네요. 어, 아니, 여기 왼쪽에 보면, 잠깐만, 시안아, 너 잘 안 보이지?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시안아, 그 오른쪽에 봐봐. 아빠 문 열어줄게, 봐봐. 자, 봐봐. 우와. 빨개. 와, 저기서 봐봐. 저기서부터 다 빨갛네. 신기하다. 봐봐, 신기하지? 우리 여기서 좀 쉬다 갈까? 빨간 거? 네. 어. 네. 여기 잘 보여? 네. 위에 올라가서 볼래? 네, 나 볼래. 2층. 집 나와라, 뚝딱! 집 나와라, 뚝딱! 우와. 어, 뭐야, 이거? 2층집이다. 우와, 2층집이다. 이게 차차는 보이지만 집이야. 신기하다. 이거 집 같아, 진짜 집. 진짜 집 같아? 하나, 둘, 셋. 자, 설아 옆에. 설아, 설아 옆에. 다락방 같지다. 아, 그러네.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이게 함초라는 거야, 함초. 함초? 이, 이걸 보면 너는 제수 제아 언니한테 한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네. 이거를 보고 그려가지고 네. 어, 제시 제아 언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못 그려도 상관없어. 멋진 풍경을 도화지에 담기로 한 아이들.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오, 진지하게 그리네. 자, 앞에도 보고 앞에도 바닷가도 있고 저 위에 산도 있어요. 아빠, 이것 봐봐. 우와! 이거 설명해보자. 이거는 우와. 그 다음 이거는. 우와. 어? 어? 아, 아빠, 샤니. 이야. 자, 이제 수 한번 볼까? 보자. 눈 너무 큰 거. 와, 다 그리는 거야? 이거는 뭐야? 대박이 궁금하다. 이거, 이거요? 아, 이, 멸치. 멸치! 와, 이거. 멸치를 봤나 봐요. 상어. 상어. 상어도 있었어요. 봤나 봐요. 상어. 와, 샤니는 벌써 물속에 들어가 있네. 어,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있네. 이건 뭐지? 그거? 어. 이거는, 이거는 그, 눈물이요. 눈물? 네. 누구의 눈물? 눈물을 왜 그랬어? 앞이 눈물. 왜 그랬어? 앞이 눈물. 앞이 땀. 아빠, 아빠.
피, 땀은 있는데 눈물. 아, 피, 땀, 눈물. 야. 어머나. 제가 봤을 때 엔터 쪽에서 시아님 빨리 영입을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놀러 오자, 알았지? 네.